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출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 획기적 사변이 됐다라고 평가했는데 빈손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베트남 방문 성과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취재진과 인파에 둘러싸인 채 동당 역사로 걸어가는 모습과 전용열차 탑승 전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모습 등이 실렸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하노이 출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이 두 나라 관계에 있어 획기적 사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고 베트남 측 환대에도 사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북미 협상 결렬 소식은 침묵한 채 연이틀 베트남 공식 방문 내용과 사진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은 다소 침울해 보였던 모습 대신 활짝 웃거나 각종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 위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외교 지략과 담대한 결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나가고 있다는 별도의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